네, 민준명 의원입니다. 우리 정봉훈 해양경찰청장님, 먼저 네. 우리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 관사 운영하면서 네, 예. 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예,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희 그 뭐 언론에도 이렇게 발표됐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권익에서 이제 그 정부 기관 그 관사를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들 눈높이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맞춰서 이렇게 또 잘못됐다고 보고는 있죠. 뭐 지금 내용을 보면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보는데 뭐 내용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 규칙을 내세워서 고위 간부들 생활요금 심지어는 고가의 생활 집기류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하위직들은 자비부담시키는 것 이런 내용들은 적절치 않아요. 그러니까 사제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고 뭐 기관도 4개 기관밖에 없어요. 해경, 경찰청 뭐 등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